베트남 여자랑 굳결한 남자. 이분이 베트남 여자라고? 베트남 분처럼 안 보이는데? 한국인 분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짤, 막짤에서는 약간 좀 베트남 분처럼 살짝 약간 이국적으로 보이긴 하다. 댓글 보니까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이라는 곳에는 예쁜 사람이 진짜 많대요. 적어도 쟤네는 현실을 개 노가다로 살던 애들이라서 예뻐도 생각이 한중일들의 정신 나간 사상보단 좀 괜찮음. 좀 예쁜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있죠. 예쁘면 좀 싸가지 없을 거야. 예쁘면 눈도 높고 콧대도 높을 거야. 지잘난 거 알아가지고 되게 우아할 거야. 이런 의심. 근데 이건 그 어디 나라 사람인지를 떠나가지고 좀 코드가 잘 맞아야지 대화가 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랑만 결혼하려고 하는 그거는 사실 문화나 서로 이제 대화가 가장 잘 통하고 이제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인지가 있잖아, 인지 능력. 한국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깨우치는 인지 능력.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의 그 평균적인 어떤 인지 능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식의 범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국결이 어려운 문턱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넘어가 봅시다. 자신이 20대인데 65세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와 5년 연애하면 갖고 있는 건물을 준다고 합니다. 연애하십니까? 65세 노인과의 연애. 난 65세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봐. 나는 이거 40세로 낮춰도 안할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최고다라는 뭐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글쎄 약간 좀 나는 좀그 연애하기 적절한 나이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연애하는 적절한 나이대가 있을 거다. 연애라는 거는 20대랑 30대, 그러니까 20대랑 30대의 전유물 같은 느낌. 40대 돼서 연애한다? 좀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나는. 그러면서 내일 모레 마흔인 사람이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저는 40 넘으면 연애 안할것 같은데요? 40 넘으면 이제 약간 노후를 준비하지 않을까? 호태야, 다음 산악회 카페에서 데려 온다 조심해라. 번복하지 마시고요. 아마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은 제가 40이 돼도 40대 여성과는 연애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아니 왜 네가 40인데 40대 여성이랑 연애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래.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 뭐 어디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야, 40대 여성을. 근데 40대 여성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나는.
동안이고 관리 잘하면 어떠냐고. 아니, 그래도 나이가 주는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나도 사실 뭐 다 연하만 만났죠. 예. 그냥 고등학교 때나 동갑 만났지, 고등학교 이후로는 다 연하 만났었기 때문에, 김사랑급이면, 아이, 뭐, 김사랑급이고, 누구급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나이가 주는 그런 장벽이라는 게 있다니까. 겉모습이 뭐, 20대 같으면 뭐해. 연식이 40년식인데. 연식인데, 그거는. 사람의 연식도 있잖아. 근데 또 여자 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내 사상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남자가 태어나고 이제 디자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 유전자적으로 약간 새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그런 과학 결과도 있어. 그 박사가 연구했는데 남자가 어리고 젊은 여자만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장황하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어디서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건 유전자에 새겨진 거라서 이건 뭐 나를 욕할 거 아니라고 봐. 되게 좋은 단어다. 그거 유전학적 본능.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뭐 65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건. 형, 나는 쉬는 동안 40대 여성분 만나는데 점점점 하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 저 진화하시는 거죠. 예. 더 넓고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시는 거니까 그건 진화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이슈. 65세 할머니랑 5년 연애하면 건물 준다 나라면. 와. 유튜브는 50대 50이 나왔네. 8.6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자,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저렇게까지 돈 벌고 싶진 않은. 근데 이제 상대방이 건물주다. 건물주야.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전 딱 까놓고 얘기한다면 그 건물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의 그 규모가 그냥 정말 빌딩 하나 정도? 뭐 땡땡 빌딩이 들어가. 땡땡 빌딩이 들어간다는 거는 몇백억이야. 최소. 그러면은 저는 할 것 같은데요. 땡땡 빌라면 안 해. 근데 땡땡 빌딩이면 해. 얘까지 나아야 한다면 반대. 그렇지 않다면 찬성. 그러니까 65세의 여자 연예인분을 검색을 해보면 나오려나? 65세 여자 연예인. 아, 1965년생. 아이고. 넘어갑시다. 예. 65세는 진짜 할머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지? 연예인만 해도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 딱 그 시점, 딱 그 시기에 딱 맞물려 있는 듯한 느낌인데 외모가 주는 느낌이. 근데 저분들은 관리를 받잖아. 그 일반인 기준 65세면은 어느 정도겠냐고. 그냥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야. 넘어갑시다. 집 앞에 데려다 준 취객이 영하 날씨에 사망해서 경찰관 두 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추운 겨울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방치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집에 데려다 줬는데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이 집에 안 들어간 건가? 아. 야, 이거 너무 안타깝다. 이거는 벌금형이 맞겠다. 데려다 준 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앉혀 놓은 거야. 들어간 거 확인 안 하고. 방치지, 방치. 6시간 뒤에 숨졌다고. 와, 영하 8도, 10도. 그런 영하 8도를 웃도는 기온에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6시간도 못 버티는구나. 와, 그 날씨가 진짜 무섭다, 그지? 밖에 자면 죽는구나. 얼어 죽는구나. 심장이 멎어버리는구나. 아니 영하 8도 웃도는 기운에 그냥 뭐 6시간 동안 걸어다녀도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완전 따뜻하게 입지 않은 이상이야. 자면은 이제 한 자세로 이제 있어야 되고 그냥 잘 때 또 체온이 떨어지니까. 와. 약간 죄책감이 있겠다. 벌금형이 맞나 싶어 나는. 더 세게 해야 되지 않나. 미흡했으니까. 술 깰 때까지 그냥 이제 파출소에 좀 데려다 놓고 그러면은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앉혀놓고 간 바람에 사람이 죽어버렸잖아. 벌금형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 어플.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배달 들어왔을 때 보는 화면인가 봐요. 배달 주문이 들어왔는데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에서 순강맘 일원입니다. 서비스 알아서 넣어 주시고요. 와, 순강맘? 순강맘 일원. 순강 아파트인가? 천룡인 그 자체네.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나? 아니면 옛날 걸려나? 튀김은 새기름으로 튀겨주시고요. 아파트 맘카페 일원이야. 순강맘. 최근 걸그룹계 신조어 김나박이에 이어서 약간 이런 그 장카유설이라는 게 있네. 맞춰보겠습니다. 자, 또
잘 알기 때문에 연예인들 아이유 잘 아이유이래 그 아이돌 굉장히 잘 아잘알이기 때문에 장유진 아니 장원영 카리나 아이유 아니 유 있지 유재석 서윤 장원영 카리나 유나, 서륜. 이렇게 네 명이 지금 아이돌, 지금 몇 세대라고 불리죠? 지금 아이돌들이? 몇 세대이려나요? 한 3세대 되나? 4세대? 3.5에서 4세대 정도 된다. 4세대야. 4세대 아이돌 지금, 1군 올스타 장원영 카리나 서륜 유 누구라고? 유나 이게 이름이 잘안 입력이 잘안 되네. 근데 뭔가 묘하게 납득이 된다, 그죠? 장카유설이 묘하게 또 납득이 돼요. 근데 좀 더 광범위하게 아이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납득이 안갈수 있어요. 김나박이도 사실 그렇죠. 김나까지는 뭐,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두 글자, 나도 여기서 사실 두명 정도는 뭐 그냥 끄덕인데, 나머지 두 명이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 장카는 정배인 것 같아, 장카. 장카는 정배고, 카리나. 유나 서륜 당신의 선택은 이 중에 원픽을 얘기하는 거야? 한 명만 고르는 거네. 아니 난 카리나지 뭐. 예상해 볼게요. 카리나가 1등. 아니, 그치. 역시, 아잘알이야. 우리 카페 회원들은 역시 아잘알이야. 아이돌 잘 알아. 카리나가 1등이지. 장원영을 왜뭐 좀, 후려치기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나는 카리나를 더 높게 치는 이유가 그동안 없었던 외모 같아. 장원영이 주는 그 이미지나 이런 이쁨도 되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 알아요? 이쁨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카리나의 외모만 봤을 때다 이쁘지, 솔직한 말로. 뭐 말해 뭐해. 다 말도 안 되게 이뻐.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유니크함. 기존에 없었던 상. 기존에 없었던 상이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그 카리나가 뱀상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나쁜 뱀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뱀도 좀 고혹적으로 묘사가 되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묘사가 되기도 해. 판무파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뱀이 묘사가 될 때가 있잖아. 뱀 하면 그냥 사악하고 나쁜 걸로만 묘사가 됐는데, 묘하게 또그 뱀상이라는 게 약간 좀 납득이 가는 외모니까. 그지? 그래서 카리나가 1등이다. 베네딕트 컴버배치. 여자 배우들이랑 똑같은 출연료 주지 않으면은 출연하지 않겠다. 아, 두 배를 올려주거나 스칼렛 요한슨의 출연료를 반으로 깎지 않으면 어벤져스 4에 출연하지 않겠다 그랬다고. 블랙 위도우가 엄청 많이 받네. 107억이었으니까. 독한 놈 결국 받아냈다. 닥터 스트레인지 2때 받았다 그러네. 출연료를. 그치, 경력직이야. 사실 마블 배우들도 경력직이야. 그렇기 때문에 로다주가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차기작 찍으려 그러는데 너무 비싸서 못 쓴다고 그러잖아. 너무 비싸니까. 연기하는 거좀 찍고 100억 넘게 받아가는 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 그치, 가장 리스크도 없지. 보통은 한 100억 벌려면, 100억 땡기려면 진짜 비트코인으로 대박 나는 수밖에 없잖아. 잘 굴려서 그것도. 근데 그렇게 해서 100억 만들려면 예지 능력이 필요해. 여러, 그냥 말, 그냥 정말 그, 방대한 그 차트의 오름과 내림이 언제 몇시몇 분경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1000만 원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지. 그럼 그 1000만 원 만든 걸로 계속 불리는 거지. 따다다다다 늘려서 게임하듯이 그렇게 해서 100억을 만들 수 있지. 예지 능력이 필요해. 아, 저는 예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죠. 예. 키152 러시아 누나. 아, 이분이 170이 넘고 옆에 있는 이 한국분이 150이 넘는다. 와, 차이 많이 난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비율의 차이도 있을 것 같다. 다리가 좀더 위에 있으면 다리가 겁나 긴가 봐.
다리가 110cm라네. 헐. 하지만 비율이 진짜 중요하지. 아, 요거 그 사회면에서 봤습니다, 이거. 예. 자, 여기 뭐냐면은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대학생이 친구가 이제 그 폰을 잃어버려 갖고 경찰서에 누가 갖다 줬나 봐. 폰 그래 가지고 이제 습득 후에 습득하고 이제 여기서 끝났어야 됐어. 여기서 일이 끝났어야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50대 경찰이 연락처를 알아내 갖고 밥 먹자고 연락을 해. 부모가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뭉갰다가 취재빈 맞고 징계 맞았다. 뭉갰다라는 의미가 이제 뭐 모르쇠로 일관했다가 되겠지. 50대 경찰이면은 그래도 좀 직급도 좀 있을 텐데. 제 딸이 분실물을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을 하네요. 조회수 15만 딸이 넘어갔어.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23살에 부천에서 자취하고 일본어과 학생인데요. 일본어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일본인 동성 친구가 한국에 놀러왔어요. 부천에서 놀다가 일본인 친구가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어떤 분이 습득해가지고 부천 경찰서에 맡겼대요. 부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50대 경찰이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 경찰이 나한테 밥 먹자고 연락하는데 이게 맞아? 세상에, 너 정말이니? 그럼 그 사람 몇 살인데? 그럼 딱 봐도 그냥 50대? 우리 아버지 나이대야. 너무 놀래가지고 놀라고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대. 그래서 부천 경찰서에서 아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사 감찰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해. 중간에 몇 번 더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그랬다.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연락이 없더라. 전화를 해보니 황당한 말을 하더라. 개인정보 보호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징계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와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거야. 와 진짜 경찰이 밉다. 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찰이 밉네. 어떻게 이러냐. 문 좀 닫아주라. 자식 벌되는 아이 만나자는 경찰은 경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식 벌되는 경찰한 자식 벌되는 사람한테 이거는 경찰을 떠나가지고 그 어떤 직급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딸 벌한테 밥을 먹자 그래? 근데 거기다 경찰이니까. 야, 이 경찰 아저씨 진짜. 저는 이제 기사로만 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배드림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올라온 그 사연 글은 처음 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건 진짜 골 때리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썼어. 글을 써가지고 이제 뭐 취재도 해줬나봐. 언론사 같은 데서. 처음으로 가입하고 글 쓰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보배드림에 참 그 우리나라 여러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지만 보배드림의 이 참기능, 순기능 이걸로 인해서 억울함이 좀 해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커뮤니티의 참기능 같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그 사례다. 이거는 이거 커뮤니티도 없고 인터넷도 많이 발달 안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 봐요. 그냥 끝났겠죠. 저 옛날에 화곡동 살았을 때 그 경찰이 제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쓰고 예, 카드 싹 다 갖다가 그 소각장에다 갖다 버려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때 그 경찰관 분은 어디서 뭐 하고 살 먹고 살고 있을까? 예. 어제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신 기자님께서 연락 주셔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취재 약속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가 되도록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게 아닐까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부모로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제 50대 이거를 50대 그 경찰관 분이 밥 먹자고 했던 거 그 문자 내용이 여러분들 약간 치근덕거리는 분이 치근덕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또 느껴져.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은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그 20대 이 따님에게 23살 따님에게 밥 먹자고 했던 게 그 문자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문자 내용을 좀 보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문자가 있던데? 50대 경찰관 밥 먹자 문자 좀 고화질없나? 읽어드릴게요. 그냥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했네요. 무척 반갑고 또 신기했습니다. 일본 친구분 가이드 잘해주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까지 했으면 너무 그 따뜻한 경찰이었을 거야.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 못했네요.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일본 친구분 가이드 잘해주시고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있으면 뭐야 진짜 친절하다 요즘 경찰. 근데 친구분 괜찮으시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요거는 좀 음흉하게 요즘 이제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좀 음흉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음흉하게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도 큰 내용이야. 왜냐면 이게 이분이 50대지만 마지막 이 세 줄만 봐도 친구분 괜찮으시면 출국 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이거 그냥 좀 뭔가 이성적 자아가 개입했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 그치? 마지막 세 줄은 그치? 애초에 불법이기도 하고. 지갑 찾아주고 이제 잘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거지. 거기다가 왜 연락을 해? 연락할 이유가 뭐가 있어? 개인적인 사유로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되지. 만약에 어떤 수사에 뭐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유라면 뭐 물어볼 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정도는 좀 통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 그 전에 그 지갑 그
혹시 그 지갑이 어디 브랜드인가요? 제가 저기 저뭐제 딸한테 좀 선물 좀 해주고 싶은데 지갑 그거 좋아 보이던데 지갑 브랜드 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요 정도는 할수 있잖아. 요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도 용납이 안 되는 사회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정도 선으로 연락을 했었다면은 그것도 이상하다고? 그래? 그래, 연락 자체가 문제다. 개인정보 임의로 조회해서 연락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거 분실물 신고를 할때 연락처를 기입을 할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는 그 서류에만 들어가 있어야지. 그거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얘기잖아. 맞아요. 맞죠? 예, 그 말이 맞지. 아무튼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글 읽으신 기자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실제 만나거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벌어지진 않았어요. 철없는 딸 자식이 밥 먹자는 말을 호의로만 느끼고 만나서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면 부모로서 나쁜 일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연세 있는 경찰관 어린애 만나서 뭘 하려고 할까 정말 생각도 하기 힘든 마음입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채널A 뉴스에 취재된 것이 나왔어요. 뉴스에 의하면 해당 경찰관은 감봉 징계가 되었다. 감봉 징계. 왜 그랬냐는 기자의 질문에 딸 같아서 밥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착잡합니다. 별로 반성의 느낌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놈의 딸 같아서. 딸 같아서라는 게참 웃기다, 그지? 마성의 그 사유인 것 같아. 딸 같아서. 그니까 너무 핑계가 한결 같아. 딸 같아서. 딸 같아서. 아니, 딸한테 잘해주면 되잖아. 아니면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던지. 골 때린다.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50대 나이살이나 먹어놓고 딸 같아가고 그랬다니. 넘어갑시다. 일본 스타벅스에서 총격 사건으로 남성 사망. 안 봐. 조회수 39만 찍은 광주 동구청 릴스. 아, 그 충청 충주맨.
그거 따라한 건가? 그래, 저기 또 하세요. 밥 먹어야 돼. 밥 먹어. 이거 잠깐만 양식 드시러 가실래요? 야, 네가 쏘는 거. 네, 양식. 아, 진짜 네가 쏘는 거 맞냐? 네, 제가 쏠게. 네, 양식. 왔다. 핑크. 마음에. 그냥 마음에. 이야, 완전 좋아. 진짜 대박이야, 대박. 마음의 양식 제대로 쌓인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완전 좋아. 완전. 이야, 재밌는데? 재밌네. 충주시 주문관처럼 특진해보고 싶어서 발악들을 하네.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 왜 이렇게 꼬였어, 사람이? 어. 야, 너무 비열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충주시 주문관 그분의 그 행보가 어쨌건 뭐 홍보도 되고 되게 요즘 젊은 감성이랑 잘 맞물려가지고 뭐 좋게 보이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 할 수 있는 거지. 잘했는데? 재밌는데? 공무원 특진했어. 아. 근데 이런 꼬인 분들을 내가 제재를 할 권한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 남들이. 그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 개인의 생각인 거지. 그죠? 이 사람도 이 사람 개인의 생각인 거야. 어,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뭐 내가 생각 좀 고쳐 먹어 하면서 이렇게 제재를 주는 거는 예.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왜 제재를 안 하냐면 이제 저한테만 뭐라고 안 하면 돼요. 사실 저한테 공격적이지만 않으면 저는 예 이런 거 그냥 좀 놔두는데 예. 정도가 심하면 제재를 하죠. 저 사람이 꼬였긴 한데 완전 나쁜 건 아니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예.